근데 지금 이 해당하는 계약서는 네. 뭐에 해당하는 건지 그에 해당 사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분양 가격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10만 원이 더해져서 10만 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금액인지는 이 다음 장에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차량 가격을 여기서 일단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언밸런스하죠. 안녕하세요. 운송업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GR맨 팀장 이형권입니다. 이제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방구까지 왔습니다. 양치를 너무 개운하게 해서. 예. 아 그래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늘은 네. 이전에 뭐 최저 카트럭이나 저희 일자리 영상이라던가 공고 영상이라던가 기타 등등 과는 다른 조금 무거운 그리고 좀 문제를 삼아야 될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영상에서 말씀을 언제적이 한 두 달 전쯤인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회사 그리고 뭐 다량의 회사죠. 그래서 이제 뭐 사기를 내가 좀 당한 것 같다. 네. 잘못 계약을 한 것 같다. 그 중에서는 차주분의 문제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거의 차주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약점을 잡혀버리는 꼴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소형에서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됐던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 이름을 언급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저희가 또 계약서를 또 여러 가지 또 받아봤죠. 네. 받아보고 동의하에 복사를 해놓았습니다. 오늘 이제 뭐 저희가 설명을 계약서를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할 건데 그 와중에는 저희가 좀 개인 정보라든가 회사 내용이 이름이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 요거 갖다가 뭐 신고를 걸면 본인 회사라고 뭐 광고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그 계약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 계약이 진행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꼭 이 영상을 보고 조금 계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올바른 계약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 계약서가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깨끗하니까 우리한테 오세요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근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좀 나이가 젊은 친구들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하기 전에 내가 내 사업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또 지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와중에 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그때 당시에 조치를 한번 취했어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바로 다음에 똑같이 오신 분이 같은 회사에서 당하시고 오신 분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이전에도 있었던 방법인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방어책을 미리 마련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돼버리면 이미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뭐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씩은 무조건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계약서 에 나오시는 차주분도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네. 20대 중반이죠 지금. 네. 예, 20대 중반에 결혼을 앞둔 청년이었는데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할게요. 뭐 그 전에 하려고 싶은 말씀 없나요? 아니 바로 얘기 들어가시죠. 그래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두 가지의 그 내용을 보게 될 건데 하나는 이제 위스타 계약서입니다. 위스타 계약서 지금 보시면 위에는 개인정보 나와 있죠. 위탁자랑 수탁자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위수탁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네. 번호판에도 쓰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류 운송에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해당하는 계약서는 네. 뭐에 해당하는 건지 그에 해당 사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다. 첫 장에만 보더라도 일단은 지금 지입료 방식으로 뭐 네. 1톤은 얼마 그리고 2.5톤은 얼마 뭐 5톤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줬는데 지금 이 사장님께서 뭐 어떤 차량을 운전하실지는 아직까진 모르죠. 모르는데 첫 번째부터 지금 이렇게 톤수별로 나눠서 우리는 이렇게 금액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스타 계약서 내용 자체에 굉장히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게 완전히 수는 있는데 실제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은 많아요. 있어요. 이거는 있어요. 문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틀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내가 뭐 화물 운송이나 혹은 이제 뭐 번호판을 사용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금액을 제시를 할 거면은 일단 위탁자한테 제공해야 되는 금액을 적어야죠. 그렇지. 그게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은 네. 이게 가장 또 잘못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차량 조건이라고 합니다. 밑에 네. 쪽에 이 차량 조건인데 일단 이 금액만 봐도 참 기가 차요. 네. 차량 가격은 4,500만 원, 2.5톤인데 네. 이게 수동 차량 그리고 할부는 뭐 9.9%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네. 100번 양보해서 뭐 차량 가격 이런 거 치더라도 분양 가격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3,020만 원이 더해져서 지금 7,520만 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금액인지는 이 다음 장에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차량 가격을 여기서 일단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언밸런스하죠. 왜냐하면은 중고차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고차 매매 계약서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네. 여기서 지금 계약을 할 게 아니라 중고차 매매 계약서를 그렇지. 토대로 그리고 나서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그게 방식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서라는 거는 이제 내가 너한테 네. 이거를 하고 너는 나에게 번호를 빌려주고 대충 이런 개념인 건데 그렇죠. 이에 대한 내용도 들어왔는데 요거는 그렇기보다 물론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를 저희가 또 띄워드리겠지만은 그 기준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어요. 네. 따를 필요는 없는데 이건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차량 매매 계약서다. 매매 계약서라고 성립도 안 되는 게. 아, 그렇지. 그런데 네. 약간 좀 그 네. 중간을 나눠보면 네. 지금 위수탁 쪽에 가까워요? 매매 쪽에 가까워요? 그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니, 뭐 그렇게 개판이긴 한데 내가 봤을 땐 매매 쪽에 가까워. 이건 차량 소개 같아, 느낌이. 아, 그렇게 막 진짜 대분류까지 따지면은 매매 계약서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 네. 좀 많이 가 있고. 네. 매매 계약서가 될 수가 없는 게 일단 첫 번째로 2.5톤 뭐 대한민국 2.5톤 차량이 몇 대인데 전부 다 지금 2.5톤 몇 년식이라고 나오지도 않았어. 그다음에 이제 뭐 차대 번호도 안 나와 있어. 그리고 뭐 차량 뭐 언제 수령한다고 날짜도 안 적어놨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이 매출 10%라 적어놨잖아요. 물대를 지금 부가세 별도의 10%? 이것도 뭐지? 근데 소형에서 해봤자 매출 얼마나 한다고 네. 뭐 물론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10%나 갈 수도 있고 매년 초에는 15% 인상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근데 계약서를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명확한 사실이 아니고 할 수 있다, 뭐 변경될 수 있음 이런 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여의치 않으면은 뭐 못 하는 거고 아니면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어쨌든 첫 번째 장은 대충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미쳤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장 네. 바로 보겠습니다. 네. 출고 위탁 신차 중고 차량. 네. 차종 2.5톤 냉동. 와, 미치겠어요. 세상 어떤 데서 차종을 2.5톤 냉동이라 합니까? 제조사도 안 나와 있고. 네, 그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차량 연식이라던가 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차량 네. 번호라던가. 네. 용도는 본인 명의 자가용. 거기다 법인도 지금 안 달려 있어요. 네. 내장탑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야. 본인 명의 자가용이잖아. 그럼 위수탁이라는 게 지금 해당이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게 넘버에 대한 건 언급이 안 나겠다는 거거든. 이게 진짜 웃긴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성실하게 영업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무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자가용. 네. 그냥 자가용을 판매를 하게 되면 중고차 매매 계약서라고 쓰던가 처음에. 그렇죠. 어쨌든 네, 그러니까 차량 차명 차명이 아닌 거예요. 네. 차명 내장탑 및 냉동탑 신차 중고차는 참 이름이 길어요. 차명이 이런 식으로 하면 차 이름 읽다가 끝나겠어 하루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차인지 뭐 현대 마이티라던가 아니 차명은 해야지. 그래야지. 차종은 2.5톤 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명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일단 뭐 말은 그렇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되어 있다고 지금 이렇게 자,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맞습니다. 지금 2번 끝나고 네. 3번까지 왔는데 네. 아직도 넘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네. 분양 가격 그리고 네. 불포함 사항에 대해서 써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격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3-1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제 차량의 이전 비용이나 이것도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 3-2번 같은 경우에는 보험은 차량 수령 후 본인이 직접 보험 가입을 한다. 여기서 지금 받은 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차량 가격 제외하고 차량 가격도 문제인데 차량 가격 제외하고 3천이요. 네, 그러니까 차량 가격도 문제인데 그거 제외하고 3천만 원이에요. 이 여기에 보험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나는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중간에 컨설팅을 해드리고 컨설팅 비를 받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맨날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다른 데 하는 것보다 반에 반도 안 됩니다. 진짜예요. 이건 진짜 반에 반도 안 돼. 보면은 지금 3천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여기 지금 네, 갑자기 또 이제 제 텐션이 올라왔는데 네, 울컥하지 말고. 예. 네. 네. 자, 어쨌든 지금 보험가입 1년을 한다. 이 자세한 내용은 3-8번이랑 9번에 나와 있어요. 네. 위탁자의 출고 의뢰 차량 이외의 근무 시 필요 물품 일체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3-8. 그리고 3-9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종합보험 및 차량의 관리 유지비 일체 미포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종합보험이 미포함돼 있다는 뜻은 이 3천만 원을 받아 처먹고도 거기에 보험료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신이 차를 구입하는 당신이 직접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란 뜻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하면은 다 하면 솔직히 네.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어가고 하면 네. 한 8천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서 자체가 대놓고 내가 너한테 돈을 뜯어 갈 테니까 나한테 그냥 얌전히 돈만 가져와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용 번호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여기에 아무것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거기다가 차량은 몇 년식인지도 모르고 보험료는 내가 따로 내야 네. 되고 결국 그거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나가고 저거는 저거대로 나가고 나는 차량을 비싸게 받고 팔겠다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를 계약을 진행을 시킨 회사가 대단하다 해야 될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는데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3번까지 지금 현재 그 저희가 같이 보면서 3번까지 알 수 있었던 건 네. 그냥 2.5톤 차가 시세가 한 7,500 정도 된다. 그리고 지금 정도밖에 없습니다. 2번 내용의 중간에는 본인 명의 네. 자가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3-7번을 보시면은 네. 여기에 영업용 번호판으로 사용함을 확인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자가용을 팔아놓고 갑자기 영업용 번호판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좀 이 계약서 자체가 네. 엉터리인데 이것에도 당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저희가 그렇죠.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아마 네. 이 계약서 올려드리면은 서울권에서 뭐 수도권에서 네. 아마 뜨끔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이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정지해놓고 보셔도 네. 상관이 없습니다. 다. 그럼 4번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위수탁 계약서를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그 안쪽에도 들어갈 내용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뭐 운송 계약이랑 위수탁 계약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언제부터 어디까지 뭐 무슨 배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차가 빵꾸 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것이며 뭐 사고 처리가 나거나 혹은 이제 뭐 예를 들어갖고 사장님들께서 가끔 그러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뭐 이제 과속이나 혹은 이제 뭐 딱지가 떼어졌을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권고를 할 것인지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이런 것들의 내용이 지금 하나도 다 없고 다 전체 다 빠져 있고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계약 발생 후 해지 관련이에요. 네, 4번. 그러니까 꼭 번호로 붙여주세요. 아니면은 보시기 힘들어. 네, 4번. 네, 4번. 계약 발생 후 해지 관련이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다가 별표를 쳐놓은 건데 네. 일단 하나하나의 사항들이 전부 말이 안 됩니다. 네. 뭐 가를 보면 네. 계약서 작성 후 본인 단순 변심 또는 선탁 교육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 취소는 당사 업무적인 비용 처리로 인해 분양가의 3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야, 솔직히 나는 이거 계약서 써놓고 취소 강제적으로 시킨 다음에 돈 받아먹고 그러는 애들 같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갖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없는 차를 적어놓고 없는 차 일단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계약서에 도장 찍게 한 다음에 이게 30%만 받아먹어도 한 달이 아니지 한 번에 3천만 원. 거의 3천만 원. 네.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거. 아니 안 되지 30%니까 3월 15, 3, 7일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것저것 요구하다 보면은 3천만 원이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뭐 그건 좀 이따가 네. 어쨌든 30%의 위약 30%는 정확히 따지면 2,10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기준도 몰라 네. 왜 30%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차량 가격은 4,500이라며 위수탁 계약서 지금 법적으로 그 퍼센트를 정해지진 않았지만 해지 관련 위약금을 과하게 물 경우에는 그 위수탁 계약서가 무효화되는 법 안이 생겼어요. 법 안도 있고 네.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가 2021년 바뀌었던 변경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신고를 해도 됩니다. 네, 확실히. 네. 자, 어쨌든 그 다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나로 가면은 차량 출고 전 뭐 이렇게 해지 가능하나? 네. 차량 이전 등록이 완료된 경우 해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출고 전 및 이전 등록 전에 해지가 가능하나 이 가로치고 가에 항의 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난 이것도 왜 생겼는지 이해가 잘 되지 일단 않습니다. 무조건 위약금을 발생시키려는 노력이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차량 제가 첫 번째 오셨던 분 그러니까 네. 이 계약서를 쓰신 분한테는 차량 이전 등록이 완료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래서 캐피탈 본사에 연락을 해서 돈을 취소를 하고 그냥 잠수 타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오셨던 그 친구가 광주인가 전주 살아요. 네. 그 24~25살 된 친구인데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캐피탈 발생하자마자 이전을 완료를 시켜버렸더라고. 이게 또 지역마다 조금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서류 가져와라. 네. 이런 서류 뭐 차량 매매용 뭐 인감증명서를 가져와라.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데도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등본 하나로만 이전이 완료되는 사태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일단 차는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되는 네. 조항이 있었고요. 그다음 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기간이 나왔어요. 네. 근무는 최소 2년 기준으로 하는데 원래 이게 4-4에 있을 게 아니라 가장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1번이나 2번에 나와갖고 근무 그 뭐냐 계약 기간은 뭐 몇 년을 기준으로 하고 이게 최초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이제 이 2년을 가장 뒤쪽으로 밀어놨습니다. 그렇죠. 계약 발생 후 해지 관련란 그중에 세 번째 그러니까 4-4에다가 근무 기간 2년이라고 여기다가 넣어놨네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 나머지는 뭐 다른 유사 계약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퇴사할 경우 네. 뭐 용차 비용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원래 당연히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소형에서는 당연히 네.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라에 보면 네. 차량 분야가에는 영업비, 업무 추진 행정비용, 네. 수탁자 회사 이익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야 이게 확인까지 받아버리겠다는 거지. 이게 누가 봐도 있는 건 알아. 있는 건 아는데 얘가 숙지를 했냐 안 했냐 이걸 확인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나마 이렇게 지금 예의 차린 말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당신에게 3천만 원을 떨어가도 당신은 이것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면서 보험료는 당신이 직접 내고 그 3천만 원은 고스란히 내가 가지겠다. 그러니 이것을 확인해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친 거죠. 일단 4번까지도 암이 걸려요. 네. 네, 엄청 암이 걸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4번까지 내가 하면서 내 차가 어떤 차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대충 2.5톤 냉탑이라는 거 번호판도 없어요. 만 그리고 7,500만 원이라는 거 네. 그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지하면 아주 큰일 난다는 거. 네. 자,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에서 또 볼만한 게 있을까요? 5번에서는 일단은 기타 확인이라고 해갖고 여기에 이제 위수탁 계약서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그냥 여기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니까 보통 위수탁 계약서 보면은 이제 몇 조 몇 조 몇 조 해갖고 깔끔하게 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여기다가 그냥 뭉뚱그려서 다 이렇게 제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가 같은 경우에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와 같이 주선하여 주는 차량을 출고를 할 때 네. 위탁자와 신차, 중고차 업체 사이의 계약이 있어서 위탁자 스스로가 계약자의 당사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확인을 했다라는 걸 받아버리는 거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위약금을 더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4번에 라 항목이랑 이거를 추가적으로 늘리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으로 늘려버리는 과정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에 따른 위탁 사항, 출고 우회 차량의 인도 및 근무지 투입을 이행한 즉시 본 계약상 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으로서 본 계약은 완결된다. 이 말인즉슨 차량 출고가 되고 이제 일 투입이 시작이 되면은 이 계약서는 완벽히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야. 지금 정리를 해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위탁자는 향후 수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하여 별도 체결하는 차량 위수탁 계약에 따른 정기적인 관리 수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거는 지임료를 얘기하는 건데 자가용을 팔아놓고 지금 지임료를 받아 먹겠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다 같은 경우에는 5-다 위탁자가 신차 중고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 공과금, 보험료, 기타, 차량,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위탁자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향후 용차 비용을 정산, 자동차 할부금, 기타, 각종 사고 발생에 일체의 책임은 위탁자 본인이 부담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차가 내 것이니까. 그리고 그 전에 차량을 확인을 네. 해야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 네. 일단 뭐 어쨌든간 5번 같은 경우 지금 계속 확인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라 같은 경우에는 네.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위 각 사항 관련 이의 제기 시 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1심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지방법원 또는 수탁자 법인 주소지 관할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정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네. 근데 지금 네. 저희가 지금 계약서를 본 겁니다. 위수탁 네. 계약서라는 걸 보는데 네. 아, 개판이죠. 딱 봐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보통 영상을 찍으면 밑에 하단 그리고 다른 영상들 보면 밑에다가 뭐 지입은 노예 계약이다. 미쳤다. 하면 안 된다라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계약서를 쓰신 분들이 많아요. 네. 진짜 잘 쓴 그리고 방금 맨 처음에 이 팀장이 말했던 표준계약서에 적합한 계약서를 쓰신 분들은 노예계약이라고 절대 생각이 될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네. 모든 항목들에 있어서 보면
이 위수탁이든 아니면 물류계약에 대해서 쓰시든 간에 보통은 당연히 회사가 갑처럼 쓰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손해보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그 근로 일반 사무직에 있는 근로계약서랑은 다른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회사가 좀 유리하게 쓰여져야 되는 거는 맞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차주가 짐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뭐 보험적인 책임이라던가 반드시 일을 해줘야 되는 고정 노선인데 갑자기 내가 아우 나 뭐 힘들어 안 해 이러고 안 나와 버린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물론 반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회사가 짐을 꾸준히 준다 해놓고 안 준다라거나 이런 사항들도 원래는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가요. 제가 봤던 계약서들은 그렇고 근데 현재 지금 이 계약서만으로 보면은 일단 차 번호도 모르고요. 차도 뭔지 모르고요. 일도 뭔지도 몰라요. 그냥 단순히 이 계약서로 해서 난 너한테 3천만 원 정도의 계약금 그리고 뭐 이득 이런 것들이 생길 예정이야.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노예 계약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딱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이 위수탁 계약서를 지금 딱 살펴봤는데 이 원래 위수탁 계약서의 정식 명칭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위수탁 계약서예요. 그냥 일반 위수탁 계약서라고 한다면은 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제 위수탁 계약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건설 사업이나 아니면 뭐 화장품 사업이나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위수탁 계약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화물차를 가지고 운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위수탁 계약서라고 적혀야 이게 사실 직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수탁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 사업자가 적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적힌 내용은 전부 다 그냥 차량 매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매 계약서에 가까울 뿐이지 중고차 매매 그 이상으로, 계약서 이건. 네, 그 이상으로 지금 발생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가지 깜빡하신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멘토님도 약간 깜빡하신 게 있을 건데 지금까지 제가 여태까지 현물출자 내용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 그럼 맞습니다. 위수탁 계약서는 반드시 현물출자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용 번호판을 달게 되면은 그 차량은 내 소유가 아니라 영업용 번호판을 가진 사람이 소유를 하게 돼요. 그렇지.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내가 법인 넘버를 부착을 했다 그러면은 그 차량은 법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인 소유를 하고 있으면은 차량으로 뭐 담보를 받아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뭐 차량으로 나쁜 장난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막는 것이 현물 출자고 위수탁 계약서에 이 현물 출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현물 출자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것저것 이렇게 따라오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현물 출자 내용을 잊고 계셨을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이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뭐 이것저것 이제 내용이 엄청 많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위수탁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매매 계약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위수탁 계약서,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다른 계약서나 뭐 이제 지시사항 같은 것을 따라야 한다는 각서나 이런 것들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항목들을 한 번쯤은 좀 자세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서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생략된 게 너무나 많고 그리고 제가 이 상담을 했었을 때 네. 와이프분하고 같이 왔었는데 네. 예비 와이프분하고 네. 일단 이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주지 않는다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실이 굉장히 크지는 않은데 네. 뭐 크게 뭐 중요하겠습니까만 네. 계속 이렇게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대요. 입구에 입구에서부터 복도까지.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정 부분은 진짜일 거고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지. 네. 앉아가지고 내용을 대충 얘기를 하고 계약서 여기 찍으면 돼. 근데 나머지 내용을 보려고 하면 다음 사람이 빨리 써. 그렇죠. 다음 사람도 있으니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거짓말 같으시면 저희가 통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들려드리고 이 계약서 원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깜빡했었는데 위수탁 계약서를 하면서 네. 지불각서를 썼대요. 네. 금액 700만 원을 급여 공제 및 일시 상환을 한다. 상계 네. 이거는 저거 부족한 금액이 있어갖고 네, 부족한 금액이 있어가지고 한 건데 일단 이건 드렸대.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 700이라는 게 어쨌든 차 비용 아니야 결국엔 줘야 되는 내용이잖아.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된 내용이. 분양가에 생각하고. 포함이 된 건데 이거 갖다가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네. 걸어버린 것도 네. 참 아이러니해. 어쨌든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신 다음에 이상함을 느낀 거지. 네. 그래서 와이프분이 이렇게 저렇게 다들 알아보셨대요. 다른 회사에 알아보고 뭐 유튜브를 찍고 계신 뭐 기타 여러 회사들을 알아보았는데. 네. 그 와중에 내용 증명이라는 게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 즉시 네. 저희랑 연결이 됐어요. 저희한테 네.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강동구 쪽에. 네. 그래서 그거 다 들고 한번 와보세요. 네. 라고 했을 때 확인 가능했던 내용증명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이제 뭐 또 띄워드리겠지만 볼게요. 네. 내용증명서 수신인, 발신인, 발신인 회사가 있죠. 네. 귀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미 암 걸려 죽겠는데 무슨 건강하고 무궁한 발전이야. 네, 뭐 그렇다 치고 이건 뭐 인사니까요. 네. 일단 제목부터가 참 신비로워. 네.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 해지 비용 청구권. 네. 귀하는 당사 귀하와 당사는 2020년 12월 2일 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네. 너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당사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할 만한 상황이지. 무서워서 전화를 받겠냐. 나 같아도 무서워. 도망갔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금전적으로 당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 아니 무슨 차를 샀는지도 내가 지금 모르는데 뭔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야. 뭐, 마음이 아프대? 마음이 간질간질하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귀하의 불찰로 인하여 당사에는 뭐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거래처에게도 신용상의 상도 이를 지키지 못하여 재계약 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이에 당사는 귀하의 운송 계약의 해지를 최후 통지하며, 그러니까는 안 하겠다는 거지 자기네들도. 네. 안 하겠다 하는 건데 계약 위반 위약금을 달래. 지네들이 안 하겠다고 자기네들도 얘기하면서 위약금 30%는 위스타 계약에 썼던 거니까 달라 이거야. 그리고 차량 미수금, 지불 각서 처음에 줬다는 거까지 포함을.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위약금 30%를 하면서 차량 미수금 잔액까지 달라는 거야. 그리고 기타 미납금, 가불금이라던가 네. 공과금 아직 받은 게 없어요. 이분은 이어 것까지 12월 15일까지 완납을 해주세요 하고 통보를 합니다. 네. 뭐 나라에서 뭐가 왔어요? 일단은 네, 뭐 대출 받은 곳에서 왔나요? 이 내용 증명 전체를 보시면은 이걸 받고 좀 당황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쫄 필요가 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을 받는다고 해갖고 내가 진짜 무슨 큰일이 나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봤던 막 빨간 딱지가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도 적용이 안 된다는 점 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네. 뭐 와이프분 몰래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네. 나이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영상을 보시면 내용증명서를 받으셨으면 그냥 불태워버리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그냥 가지고만 계세요. 네. 전혀 효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뭐 이 뒷장에 이제 그 해당하는 금액이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 지금 중간에 나와 있죠. 2번 내용증명 2번에 중간에 나와 있는데 거래처에게도 신용상의 상도일을 지키지 못해요. 대체 이거는 어디서 나온 글귀인지를 모르겠어요. 예의가 바른 거지 회사가. 미친 거지. 아주 그냥 아. 법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받아낼 금액이 있으면은 이러이러이러해서 내가 이 금액을 받지를 못했거나 혹은 네. 내가 피해를 입었거나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라고 있는 것이 내용 증명이지 내가 여기서 예의를 누군가한테 예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내가 돈을 뜯어내겠다. 그거는 명예훼손 이런 거에 훼손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도의 이 단어 자체를 집어넣은 것도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아까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차량 위반 계약 위반 위약금 미수금 그러니까 어떤 차량을 줄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달라는 것 자체가 나는 그 차를 멀리서 쳐다본 적도 없어. 네, 그죠. 그 차가 실제로 존재하는 차인지도 모르고. 네, 그렇지. 아, 이게 네. 어떤 차인지도 언급이 안 되는데 어쨌든 피해를 입었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돈을 달라 이거지. 네. 미친 거죠. 지금 말 한마디 했는데 네. 이렇게 여러분들 계약서가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3번 네. 보면은 네. 그 금액 3,026만 원. 도대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뒤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4번 당사에 대한 채무가 이미 생겨버렸죠.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대부업체야. 얘네들 집사 뭐 물류회사 아닙니다. 대부업체입니다, 여러분. 당을 2020년 12월 15일까지 조속히 이행해 주세요. 네. 제가 이거를 진짜 그 저희가 말하는 뭐 판머니 뭐 땡땡 뭐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것들이야. 다. 아마 걔네들 중에 누가 한 명이 당해봤나 봐. 네. 그걸 그대로 썼어. 네. 네. 귀하 당사 사이에 통보드린 기간 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뭐 이렇게 소송 절차를 즉시 진행할 거다. 제가 봤을 때 이건 2, 4번 문항은 또 경찰에서 나왔고요. 자, 그다음 5번. 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게 네. 그 정산 내역이 나옵니다. 네. 위약금 계약 분양가 1억 원. 이것도 왜 1억 원이죠? 모르겠어요. 분양가는 아니 원래... 도대체가 2.5톤 냉탑 신차로 살면 얼마입니까? 2.5톤 얼마예요? 냉탑을 신차로 진행하게 되면은 차량 가액만 한 7,300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신차가 그 정도인데 네. 신차를 넘어섰어요. 네. 이야. 몇 년식인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 부과를 2,256만 원. 그러니까는 네. 분양가의 30%를 네. 했다는데 일단 계약 분양가가 1억 원인 것도 이해는 조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정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본인이 작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말은 맡겼어야죠. 네. 옆에다가 위약금 계약 분양가 1억 원 적어놓고 그 바로 옆칸에다가는 분양가 7,520만 원을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사기를 칠 거면은 그래도 좀 그럴싸하게 칠 거면은 좀 깔끔하게 맞춰서 치든가. 일단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미납급 정산 내역 12월 4일 기준이잖아. 네. 보면은 네. 이분이 찾아간 게 12월 2일이야. 네. 계약을 네. 이틀 만에 미납금이 생겨버렸어. 네. 이런 어이없는 부분이고 네. 6번 보면은 네. 귀하 본인 연락처로 직접 제3자 3자를 통하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누구 아는 지인이나 뭐 집에 관련돼서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잘 아는 사람 데리고 오지만 나 무서우니까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 거고 네. 7번 모쪼록 현명한 판단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은 이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만한 합의 과정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고 2020년 12월 4일 이렇게 보냈어요. 자, 오늘 계약서는 이렇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떠셨어요? 찢어버려도 다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현장에서 아무런 판단 없이 이분은 일자리도 못 받고 차량도 아무것도 못 봤어요. 네. 이런 과정에서 네. 계약서를 먼저 쓴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네. 저희가 지금 1월 중순쯤에 와서 상담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2월 말까지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먼저 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저희가 신차로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일 다 확인하시고 회사 가보기 전까지 저희가 계약을 안 합니다 해서 3월 초까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적어도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최근에 저랑 이제 상담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1월 달에도 지금 상담 인원 수가 거의 한 40명, 5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매매 계약서나 위스탁 계약서를 꺼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꺼낼 수도 없는 게 저희가 그렇게 없어요.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네들이 짐을 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중고차를 먼저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게 아니라 그리고 차를 보기 전에 일자리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차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이 과정들을 무시하는 계약서를 꺼내 들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귀찮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이제 향후 뭐 최소 2년 길게는 네. 뭐 진짜 내가 평생을 다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고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아니 그런 환경을 안 주는 게 문제라니까 조금 이상한 감이 느끼면은 차라리 거기서 하지 마세요. 다시 올게요. 그냥 차라리 그냥 나오세요. 네, 거기서 무슨 달콤한 말과 그다음에 이제 이거 떠나면은 앞으로 이런 기회 없어요. 기회 없어도 됩니다. 세상에는 기회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기회를 얻을 바에는 차라리 나오셔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지만 이런 계약서 그리고 막 각종 마이크 하다 욕 먹었잖아 댓글로.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노래처럼 하지 말라고. 사람이 이렇게. 예, 안 돼. 이걸로 해, 이걸로. 이거는 뭐. 예, 소리치 왜 이러는 걸까요? 어찌됐든 이 그 위스탁 계약서나 이런 내용 증명을 혹시라도 이제 그 위스탁 계약서를 보시게 된다면은 그걸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내가 거기서 뭔가 홀린 듯이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 증명이 오면은 절대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네.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계약서가 쓰신 분들은 네. 저희 플러스 친구 쪽으로 해서 거기는 이미지가 올라가거든요. 채팅 네.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서 네. 먼저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현직 차주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본인들의 경험담이나 이런 네. 것들을 네. 댓글로 쓰셔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생각하신 분들의 생각을 조금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댓글 자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이 초보자들이 보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내용이 너무 길어서 빠듯하게 막 달려왔는데 이 부분 나중에 또 뭐 라이브를 진행을 할 때 네.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좀 핵심적인 부분만 찝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명절이 좀 존재를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최저가 틀어 또 요청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거고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네.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바로 전날에는 마지막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거니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커뮤니티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나 지금 아직도 구독 안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좀 구독하셔가지고 알림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예. 이상 운송원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GR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